안녕하세요. 베젤프로입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요.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마스크 20장과 사인카드를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프로님, 이제 저희가 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혹시 저희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낼 수 있는 스피드에서 가장 빠르게, 평상시 스피드에서 4배에선 5배 빠르게 아주 빠르게 스윙을 해볼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클럽이 치면서 좀 낚아채는 듯한 느낌으로 아까 해보셨죠? 네. 그 느낌으로 빠르게 해주시면 될 거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10번씩 3세트를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는 오늘 프로님이시니까 15번을 한 세트로 해서 15번 하고 공을 3알 정도 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연습 스윙을 하실 텐데 제가 우선 어떤 느낌인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클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빠르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조금 작게 해요. 작게 한 상태에서 이 앞스윙을 탁 이렇게 낚아채는 느낌을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저는 10번만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바로 공을 쳐주셔야 되는데 방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쳐볼게요. 네, 두 개만 더 칠게요. 오, 세게 맞네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15번 좀 많을 것 같아서 10번만 하고 공을 3알 쳐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저보다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해볼게요. 한번, 네, 더 빠르게. 너무 느리죠. 어때요? 저보다 느리죠? 조금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너무 느리죠. 넷, 오케이. 다섯, 더 빠르게. 여섯, 네, 더 빠르게 할게요. 일곱, 더 빠르게. 여덟, 네, 두 번만 더 할게요. 아홉, 네, 한 번만 더 빠르게. 열, 네, 바로 쳐주세요. 네, 바로 똑같이. 네, 터치는 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빠르게, 네, 쉬시면 안 되고요. 공 나오시면 바로 빠르게. 네, 방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더 빠르게, 강하게 스피드 내주세요. 네, 좋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 네, 이렇게 연습을 3세트를 하실 건데요. 네. 오늘 저희 3세트 하시고 가셔야 20m 늘어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자, 잠깐만 조금 쉴까요? 아니, 바로 하세요. 바로 괜찮으시겠어요? 네,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더 빠르게 해주셔야죠. 백스윙 좀 짧게 해주시고, 앞스윙을 좀 낚아채듯이. 네, 백스윙은 짧게, 앞스윙은 낚아채듯이. 네, 몇 번 했죠? 7번이요. 다섯 번. 자, 다섯 번 더 할게요. 하나, 그리고 더 빠르게 해주세요. 낚아채세요. 둘, 그렇죠. 셋, 그렇죠. 네, 머리까지. 다 하신 거 맞죠? 네, 더 빠르게 낚아채세요. 낚아채세요. 네, 앞스윙을 낚아채세요. 머리가 풀어질. 네, 머리가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때요? 제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저 느낌은. 그런데, 최대한, 누구나 자기가 했던 굉장히 빠른 느낌이 나시는데 그것보다 계속 하시다 보면 더 이렇게 빨라지게 될 거예요. 이때 포인트가 내 손목이 이렇게 딱 잡히면은 빨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백스윙을 좀 가볍게 하시고 앞스윙을 탁 이렇게 낚아채는 느낌. 아까 1탄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내 목 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 느낌으로 계속 연결을 해주셔야지만 좀 빠르게 스윙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자, 이번에 마지막인데요. 자, 10개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네. 빠르게 해주세요. 네. 자, 포인트는 탕 이렇게 낚아채는 느낌을 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10번 하시고 쳐볼게요. 빠르게 해주세요. 네네네, 더 빠르게. 둘, 아, 좀 느린 것 같아요. 더 빠르게. 셋, 그렇죠. 더 빠르게 낚아채세요. 넷, 그렇죠. 더 빠르게. 다섯, 그렇죠. 여섯, 그렇죠. 더 빠르게 해주세요. 일곱, 더 빠르게. 여덟, 네, 아주 좋아요. 아홉, 그렇죠. 마지막, 아, 하나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하셔야죠. 자, 네, 꼭 지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가장 빠르게 낚아채는 느낌으로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네, 세게 맞고 있어요. 더 빠르게. 자,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더, 네, 더 빠르게 할게요. 더 빠르게. 네,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최대한 빠르게 한번 내주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연습 방법인데 이 연습을 하시면요, 내 스피드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한 임팩트도 날 수가 있어서 거리는 반드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실 땐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좀 거리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괜찮으시거든요. 오늘 너무 많이 힘드셨죠? 네. 저희 문숙현 프로님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거리가 늘어난 것 같나요? 매일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요, 저희 프로님을 모시고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힘든 연습이긴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하체 분리를 위해서 두 발을 모으고 스윙하는 연습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스윙을 하는 거죠. 목 뒤로 감싸서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 하시면 가장 내가 낼 수 있는 한 스피드를 빠르게 평상시에 4배에서 5배 정도 아주 빠르게 스윙을 10번 정도 하시고 그리고 연습장이시라면 바로 공을 이어서 3알에서 5알 정도 쳐주시고 연습을 하실 때요. 조금 스윙이 빨라지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을 좀 끝까지 보시고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은 스피드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 우측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좀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저는 스피드를 늘리고 강한 임팩트가 나오게 되는 연습 방법이니까 그리고 나서 충분히 늘어나시면 그때 저희가 방향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만 늘리기 프로젝트 두 발을 모으고 상하체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장 빠른 스피드로 10번 하시고 그리고 공을 3알에서 5알 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 좋은 결과 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 훈련을 너무 짧은 시간에 연습했더니 온몸이 다 아프네요. 그치만 골프가 치고 싶어서 다시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제프로님이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겠죠?